탈출. 이건 곰이랑 같이 가면은 그냥 아무 던전이나 막 가도 되겠네요. 좋은데? 합체해보 내일이었죠. 내일 플라로우스를 탄생시켜봐라. 오케이. 페일라이더 다시. 야마타노 오로치도 할 수 있겠다. 맞나? 어, 지나갔네 벌써. 세 보였는데 말이죠. 후키 난 안 돼. 도철도 이제 되고. 오, 파즈스 마타도르가 되게 많이 되는데 이거 마한마 뽑을 그런 거 없나? 마한마 뽑는 조합 없어? 없겠지. 왜냐면 우리 마한마를 들고 있는 애가 없거든요. 아, 사형수 전차 절제 사형수랑 법황 전차 절제 저거 잘해가지고 이번에 그거 해버릴까? 법황 전차 절제? 법황 마한마 갖고 있는 하나쯤 있지 않을까? 있다. 유니콘이 있다. 이거 뽑아볼까요? 이거 뽑아서 만원이나 하네. 법황 자 기다려봐. 너무 비싸. 에, 너는 11,000원 젠장할. 마한마 갖고 있는 애가 좀 보이긴 하는데 비싸. 마타도르가 어디 있는 놈이야? 어딘 놈이야? 왜 안 오냐 이게. 사형수던가? 에? 없네? 사신인가? 사신이구나. 뭔가 사신 윗단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윗단계는 36이네. 안 써요 이것도. 아 그러면 유니콘을 뽑아서 잠깐만요. 혹시나 모르니까 세이브하자. 세이브하고 유니콘을 전서에서 끌어낸 다음에 전서에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타도르 한번 되나 한번 봅시다. 될 것 같은데? 안 될라나? 안 되면 만원 날려먹는 거고요. 어? 그래? 또? 아, 얘 집에 보낼래. 프리시폴리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 등록도 안 되고. 너 가. 너 가고 얘 대신에 유니콘을 뽑은 다음에 이걸로 마타도르가 되나 봅시다 한번. 될 거예요 아마. 유니콘 가지고 마타도르 소환. 뭐가 엄청 많다. 유니콘 안 되네. 아 이놈의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아니 높아서 그런가 유니콘이? 근데 이런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저 사용수 녀석 저기 27인데 아, 용호치 이거 사도 있네? 22짜리. 아
너랑 너는 뭔데? 사신인데 사마엘 높은 애가 나오는구나. 36짜리가 나오네요. 그럼 좀 더 약한 사용수 카드가 있으면은 마타도르가 뽑히는 거 아니야? 좀 더 약한 사용수 카드 있나? 베리스 있다, 베리스. 얘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보내느니 뭔가 합체시켜가지고 하나 만듭시다. 안 만들어본 거 하나 만들자. 안 쓰는 애들 가지고 뭐 요모치쿠사 이런 거 가지고 인큐버스? 오로치도 괜찮네. 인큐버스 갈까? 마하부후 들고 있는 녀석. 빛에 약하고 갈라.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뭐 레벨업은 큰 의미 없고 카드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만 하지 마라. 지금 준비 다 했는데 여기서 전설을 확인해서 베리스를 뽑으면 아마 이거랑 유니콘 합치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올 거예요. 이거랑 유니콘을 합치하면은 그렇지 예상대로야. 마타도르에 마한마 넣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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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머진 대충 넣어 그냥. 넣을 게 별로 없다. 드디어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누님한테 가서 했어요라고. 말이 많네요. 아니, 에이? 뭐야, 해왔잖아. 나갔다 와야 돼요. 지금 마한마를 가진 마타도를 했죠? 된 것 같네요. 의뢰 훌륭히 달성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페르소나네요. 당신 그 소년의 몸 안에 이러한 일면도 숨기고 있군요. 아 가슴에 고통이 느껴지... 아 고통? 고통이 느껴지네요. 고통? 어디 아프세요? 당신 내가 상상하던 사람일지도. 좀 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 올라갔다. 대략 15,000원 쓰고 올라갔네요. 다음은 난동부리기를 지닌 둔 당신이 한번 보여줄 수 있겠죠. 자꾸 뭘 시키는데 둔 있다. 난동부리기 이거 근데 생각보다 쉬운 게 이 아마 골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킬을 카드 가지고 배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동부리기 카드가 있으면 돼요. 솔직히 난동부리기 카드 있냐? 는 없고요. 씨. 없어. 소닉 펀치 있다. 아, 리캅 2만원이네.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가시까 뭐. 플라로우스를 탄생시킨다가 다음 목표죠. 아, 또 목표가 아니라 내일 예보지. 플라로우스 탄생한 데 필요한 그건 있나? 없는데? 원래? 아, 있다. 많이 있다. 오케이. 다음 카드 플라로우스. 오케이. 물공 계열인가? 그러면은 운디네도 운디네지만 운디네를 해야지 뭐. 지겠어. 운디네랑 뭔가 물리 공격 가능한 애 하나 같이 하면 좋겠다. 마타도르 좋네. 오케이. 인큐버스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애들 가져가고 다 가져가네. 오케이. 됐다. 순조로워. 돌아갑시다. 같이 돌아가자고 이러는데 쟤 참고로 어디서 자는 거야? 나나미? 나나미 아니고 나나코구나. 미안. 아마 피곤해서 밖으로 못 나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나나코랑 컴비는 돼? 이득이네 완전. 나머지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야. 공부도 안 되고 책도 못 읽고. 나나코 커뮤랑 반일은 되나보네. 반일도 안되네. 그럼 나나코 커뮤지 뭐. 가장 마지막에 선택지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역시 정의예요, 네. 역시 휴일이네요. 바다의 날이라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은 뭐 할까라고 하셔도. 밭 돌보는 거 낮에 해도 되나? 잠깐만요. 저장 한번 해볼까요? 이걸 낮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갑자기 막 밤 지나가는 거 아니지? 하루 종일 봤다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 바지네요. 여름방학 시작됐다 라고. 그리고 축제랑 불꽃놀이도 있어. 방이 할게 많나 보네요. 기대되네요. 또 이제 뭔 이벤트가 있을런지. 페르소나 솔직히 전투 반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벤트 반이야. 게임이 그냥 뭐할까? 근데 딱히 딴 데 안 가고 그냥 얌전히 책을 읽고 싶다. 책이나 읽읍시다. 낚시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향후 낚시로 물고기를 단번에 당길 수 있습니다. 게이지 아래 세모가 표시되어 있을 때 세모 버튼을 누르면 크게 물고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오, 뭐가 생기네요. 21일, 21일 낚시 간다. 나 아까 세이브 했죠? 기말고사 한 번에 갈 텐데, 이거. 기말고사구나, 1일째. 모랄의 의미를 답하시오. 사기. 받아야 할 돈. 밸런스 빔은 무슨 종목을 가르키는지 답하시오. 아, 평균대였죠? 필살기. 오케이. 아, 그럼 잠깐만. 나 밭돌 본 거. 기말고사 때문에 날라가네? 위양 조조가 한층 처지전에 했던 말은 게르. 시작이 항상 좋다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은 파스칼. 내 작물. 아,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3일째. 코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트킹. 이게 시험 문제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걸. 이거 뭐였죠? 데카르트인가? 데카르트야, 니체야. 헷갈리네. 데카르트 할까, 그냥?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 뭐 하나쯤은 틀려도 뭐. 실존하는 지명을 고르시오. 이거던가? 하나 틀린다고 뭐 되겠어요? 학문의 권유 서문에서 인용된 것은 무엇인지 답하시오. 아, 미국 독립선언. 격언 같은 게꽤 여러 개 나왔거든요, 이번에 진행할 때. 세 개인가 두 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헷갈려. 어느 것이고 익숙한 문제들 뿐이다. 네, 간단하다 이거죠.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오겠네. 전교 1등 막 이런 것도 할수 있으려나? 근데 끝났다. 냄새. 네, 영어의 토이상, 중국어의 각각의 やつは? 유스트 2にした. 유스트 2. また 間違った. 사토나카, 일생 일본 暮らしだな. 와오 만끽시로 와오. 영어 따위 안 돼요. 뭐 이치이치 무카츠쿠. 으스. 오츠카레사마. 둘다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こんにちは。うわ、ここにも負け組が。 태반 이상의 공부를 못해요, 이 그룹. 아니요, 英語くらいいざとなったら通訳でも何でもつけてもらうもん。 先輩は? 통역 붙일 거예요, 이러네요. 에, 팬이 멈추진 않았다. 결과를 기다릴 뿐 아무것도 모르겠고. 팬이 멈추진 않았지. 잘 쳤다고 어필했다. 용기가 높아졌다, 왜? もういいっすよ、 テストの話は。それより事件の方どうなってんすか? そうだな、久々に特捜本部に行っとくか。 특수본부. 푸드코트에 모이기로 했다. 모인다고 뭐가 달라져? なんかちょっと気が抜けたね。いや、テスト終わったこともだけど、ほら。 용의자 固まったってやつ. 何ていうか 私たちしか解決できないんだ みたいに気負ってたからさ. まだわかんねえよ。 逮捕されたわけじゃねえ。 情報待ちってとこっすかね。 왔다.
여기 잡았던 와 이게도 너가 있던 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어찌와 뭐 쿠타쿠타다테노. 호호. 아 또 김이다지 기도다. 지금은 뭐 해결에 向かってるから. 흘리고 다니네요. 한인가 捕まるの 시간의 문제だから. 안심したまえ. 응. 아까까지 꿍얼거리던 사람이. 차별이 히토를 사랏테 사수진. 난데. 절대 許されないからさ. 기밧ってるよ. 뭐 行かないと. 도움이 안 돼. 뭔가 頼りになんねえな. けど さすがに警察で手配中じゃ. 俺たちの出る幕はないか. そうっすね. 分かんないとこあったんだけど と 시험얘기로 돌아가네. 緊張反応に使われ40% 溶液がホルマリンとして知られる化学式 HCHO とは何かだっけな. ほ 뭐야 이게? でさ HCHO って何? 글쎄. 저기요, 너 대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길래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포르말데히드인가? 소난다. 나도 삭상이 시켰다. 네, 속가. 오스나밖에 나요네. 어, 식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칸지모 그 문제에 대다데쇼. 으쎄. 스카. 칸지って 呼ぶな. 칸지, 나한테는 冷たくない? 선배들도 하나지 다시는. 話って。おめえ、それどっから。まあまあまあ、ほら、リセちゃん、勉強なら由紀子に聞いたら。え、だってせっかくなら異性の先輩に聞きたいでしょ。うん、イソギン선배한테묻고 싶잖아요、그러고。先輩、私のこと迷惑ですか。あ、いえ、너무 막들이대는데。すげえ。すげえ。うわ、この子何気に危険。 너무 적극적이야。お笑い買えない？あ、そういえばクマ君ってどうしてんのかな。あ、そっか。それの連絡するの忘れてた。これ、あそこ。あ、マスコットのようにゃ。ゴミだ。住み込みで働かせることにしました。マスコット。ああ、むしろ来てたんすね。逆転の発想だ。うん、たまんねよ。あいつ。 幸せそうでいいな。あ、僕もよ。あっちに帰るの嫌って言うからしょうがなくな。暇だからからかってくっかな。あ、私も行く。ふかふかに触っていいっすかね。目そっぱら。ね、先輩。어, 잠깐만. 이렇게 둘만 남아 또. 안 돼. 나 지금 유키코랑 커뮤 8단계란 말이야. 이러지 마. 안 돼. 좋아. 놀자. 유키코. 어, 인원의 짝이 뜬 걸 느낀다. 왠지 저 밑에 잘 알고 있지 하면은 용기가 높아서 뭐 어떻게 보너스 있을 것 같긴 같았는데 모르겠다. 연인의 페르소나. 네. 이제 1단계야? 총공격의 기세를 북돋아줄 수 있게 되었다. 오, 총공격 시 일정한 확률 넣을 이세가 기세를 북돋아줄 수 있음으로써 가한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좋네요. 얘랑 친해지면은 뭔가 리세의 것도 모아다시네. 어머나. 자, 쿠마 이즈링에 가시죠. 곰들이 괴롭히러 갈까요? 놀러 가자매. 어이. 띠리띠리리 또 시작됐다. 稲葉市で 連続している逆さにぶら下がった状態で遺体が見つかるという異様な殺人事件。
3人目の犠牲者が出て以降捜査の進展は未だ発表されていません。チャチャ때문에番組ではこれまでの流れを事件映像をもとにまとめました。ご覧ください。 용의자 소년에 관한 정보는 넘어가지 않은 것 같다. 언니, 捕まらないの? 걱정 마. 곧 붙잡혀. 나나콘 내가 지킨다. 약속다요? 문어발의 범인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나나콘 왜 그래?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나나콘은 불안한 것 같다. 소포 왔네요. 자주색 슈트라 이거 2만원짜리였죠. 얼마나 좋은 거니? 오, 회피율 23이 나네. 좋네. 반사도 있고. 좋아 좋아 좋아. 다음 던전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곰탱이 주면 딱 될라나. 일단 갖고 있어 봅시다. 다행이다. 수학 그냥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간 지나고 있다는 건 안 뜨네요. 다행이다. 보리네. 열쇠 보리 아니야 이거? 다음에는 그거 하자. 월 파프리카. 됐고. 오늘은 그만 쉬도록 하자 이러네요.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 바로 결과 나오는 걸로 아는데 기말고사는 봅시다. 아 비오는 날이네 또. 안 오잖아. 학교 가신다. 홈쇼핑은 시청해볼까? 돈은 있냐? 아 돈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타누 텔레비니 이번엔 뭐야? 마츠유키 부엌칼을 한 개 고품질 시칼입니다. 뭐야 이거? 유 원더풀. 11,800원 싸네. 또 하나는 봉주스를 24개. 거의 후츠박사 네오르 24개. 7,800엔. 글쎄. 둘 다 별로 끌리진 않는데. 오른쪽은 그냥 그 자판기 돌리면 나오는 거 24개씩 세트라는데. 필요 없잖아. 그나마 부엌칼? 하나무라는 무기복 터졌네요 진짜. 칼 수집광이야. 대신가지. 이상한 이름이지만 맛은 보증할게. 목숨에 위험이 있을 때 몸을 바꿔치기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고급 재료야. 희한한 거 있네. 옥수수 너 채소지? 이러고 있는데. 바다낚시는 비가 와야 되고. 아이고 얘네 봐라. 일단 여기 남정네가 둘이 있고요. 아 그리고 맞아.
예보 합체 예보 합체 예보 어떻게 됐지? 완전 깜빡하고 있었네? 없어! 재고랜턴을 소재로 한다가 있네요. 잠깐만 어디서부터나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이거? 설마 시험 보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건가? 내가? 아 이씨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아 몰라 그냥 가자. 그 합체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했었는데 저 뭐야 플라로스 합체한다가 나왔을 때 그거 하려고 어 그래서 레벨도 올리고 하루 기다린 거였는데 제기랄. 다음 재고랜턴은 넘어가봤네. 재고랜턴 소재로 하라고 했죠. 재고랜턴 소재로 하는 거 그 특수 합체 중에 있던데. 근데 지금은 무리겠 무리 아니네? 어? 할 법도 하네? 사악한 프로스트 마... 아 아니다 레벨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 제기랄 레벨이 2 부족해요. 만들어봤자 의미 없겠지? 해볼까 그래도? 재고랜턴 에 하게 된다면은 어? 뭐야? 왜 운디네랑 안돼? 아 재고랜턴을 못 만들지? 아 운디네랑 안되는게 아니라 재고랜턴 만들어보자. 만든 다음에 운디네랑 합치면 뭐 좋은거 나오지 않을까? 파워 인큐버스 둘 다 안 쓰니까 그냥 합쳐버려. 마법사. 어? 마하라쿠카자 좋다. 이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34레벨은 절대로 안 될 테고. 타룬다도 좋고. 어 이게 되게 좋다. 좋긴 되게 좋은데 해보자. 1업을 못하니까 마하라쿠카자 배우면 정말 좋을텐데 저거 일단 얘랑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봤을 때 얘랑 운딘 합치면 사마엘 나오는구나. 사마엘 오 좋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사신 커뮤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져갈 수는 있지만 보너스는 못 받는데 잠깐 지금 쬐고랜턴 쓰면 얻는 효과가 뭐야? 빙결 속성 스킬 추가 빙결 속성? 빙결? 나가라자 안되고 영겁이라 아 영겁이면 저거죠 말이죠. 이런만 더 하면 이거 하면 딱 좋았을텐데 마하타루카자 막 이런것도 있네. 엄청 좋아보이는데 제기랄 파즈스 에 도철은 어떻게든 운디네를 섞고 싶은데 썩 맘에 드는게 안나오네. 타룬다 가져갈 수 있네. 타룬다 하나랑 기공, 공격 마하지온가? 아 스킬로 많이 묶어져. 좋아 보이긴 한데 해봅시다.
기공 공격 가져가고 타룬다 가져가고 그리고 마하지온가. 아, 뭐 많이 못 가져가는데. 데쿤다는 뭐야? 이러면 빙결마법 하나는 덤으로 들어오니까 쓸만하겠죠 뭐. 멋있게 생긴 게 멋있게 생겼다 얘. 커뮤가 없어서 문제지. 부스라. 오케이. 얘랑 뭐 할 수 있는 건 뭐 있냐? 오르트루스, 토리그라프, 파르바티. 파르바티 하면 좋은데. 야, 커뮤랭크가 8이에요, 무려. 완전 좋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됐다, 이걸로 만족하자.